보시게 되면은 일단 카메라를 조금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가시면은 기능 자체에 큰 무언가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지플립부터 새로 나온 기능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그맣게 무슨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가 찍고 있는 화면이 여기 앞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찍어줄 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찍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지플립에서부터 나온 기능인데 이렇게 하면 플렉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찍은 화면을. 그래서 이제 갤러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장점이 거치대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서 무언가 이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카메라 찍을 때 사소하게나마 조금 더 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싱글 테이크는 노트 10 때부터 나왔던 기능이거든요. 어디 놀러 가시게 되면은 사진이랑 동영상 둘 다 찍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만족시켜 드리는 기능인데 최대 10초 동안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AI가 이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갤러리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찍었던 영상을 토대로 지금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10초짜리 영상을 찍었을 뿐인데 여러가지 사진과 동영상이 한 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가셨을 때는 이렇게 필터도 입혀주고 그래서 어디 놀러 가셨을 때 그냥 뭐 사진이나 동영상 번갈아 가면서 찍을 필요 없이 이거 한 번만 찍어주시면 여러가지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더보기로 가시게 되면은 뭐 프로 동영상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실 크게 쓰일 일은 없어요. 이제 말 그대로 프로가 붙은 거는 뭐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조금 영상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드다 보니까 아마 이제 크게 이용하실 일은 없으실 텐데 그래도 기능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새로 나온 게 이제 마이크랑 줌 기능이에요. 근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쥐소리가 막 시끄러운 환경이다 보니까 무언가 이거를 없애고 내가 앞에서 말하는 소리만 녹음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전면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후방에 있는 소리들을 다 날려요. 그리고 후면으로 하면은 내가 앞에서 얘기하는 건 좀 작고 이제 무언가 인터뷰하는 타겟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데시벨 이제 좀 추가 마이너스도 할 수 있고요. USB는 지금 안 들어있지만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C타입의 마이크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블루투스는 대상이 찍을 대상이 멀리 있고 나는 여기서 찍을 때 그럼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때 이제 그분한테 뭐 이제 갤럭시 버즈라든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게 하신 다음에 이거 눌러주시면 그 낀 사람과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멀리서 말해도 여기서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컨텐츠 찍을 때 거의 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카메라를 떠나서 이제 폴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어플 확장인데요. 여기 이제 엣지 스크린을 탁 밀어주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 두 개까지는 노트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최대 네 개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세 개랑 그리고 팝업으로 하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를 보면서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고 이거는 모든 어플 다 가능해요. 그래서 편하시는 대로 이제 계속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넓은 화면으로 조금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 앞면 스크린 있잖아요. 이게 일반 화면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 받으실 때도 이걸로 받을 수 있고 유튜브를 볼 때도 이걸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닫았을 때 열었을 때 이제 홀드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인데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은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 배송 사용이 있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밖에서도 그냥 바로 이제 연결돼서 보입니다. 유튜브로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브 체크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유튜브를 튼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너무 이제 그냥 잠깐 간단하게 보시려고 닫는 순간 홀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연결돼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보다가도 열었을 때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접었다 폈다 할 때 편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면이 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핸드폰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싶으시고 어떤 분은 태블릿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걸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핸드폰처럼 사용하시는 거고 이거는 태블릿처럼 사용하시는 거고 지금 이 이미지를 그대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메시지로 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핸드폰 모드는. 근데 태블릿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은 태블릿 모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난 크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핸드폰 모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특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아마 사용하시게 되면은 일반 핸드폰이랑 같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